하나님의 막대기, 5대 제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막대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먼저 아시리아, 이 기간들입니다.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보니까 바빌로니아가 제일 작죠? 짧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은 도미티아노스 AD 90년 정도에 통치했던 도미티아노스, 그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예요. 네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아노스 황제 교회 박해 때 요한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계시록 기록했는데 눈에 보이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로마 제국,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이 결국 피었다 지는 꽃같이 지금의 영광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금방 사라져버릴 인간의 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들기 위해서 곧 사라지게 될 제국이란 것을 비유를 들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가지고 왔냐면 바벨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짧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처럼 로마 제국이 저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 사라질 나라다. 영원한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뭐 빛을 발하고 뒤에서 뭐 광선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괴물이 나오더라고요. 흰발이 주석 같고 막 발이 주석이 어떡하지? 어쨌든 그 그리는 게 뭐냐면 영원한 변하지 않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결국 다이도냐. 이제 그 맥락 속에 있긴 한 건데 성취가 된 건데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헬라 시대 때 너무 방정맞죠? 헬라 시대 때는 그들이 지배하는 방식이 아시리아에 대한 폭력적이었고 바벨로니아는 엘리트주의, 속국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에서 다 신하를 삼았고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좀 펼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국이 넓혀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제국이 점점 넓혀지면 나중에 이거 통치하기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 시대부터 세계화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에 헬라에 되게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이었던 알렉산더가 동방을 지배하면서 동방과 서양의 강제적인 융합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을 일부러 동방의 공주들과 강제로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제로 이렇게 융합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헬레니즘, 그러면서 헬라 문화, 헬라의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동방과 서방 전체를 아우르려고 했던 방식이 헬라 그리고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레니즘이 이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다 지배를 합니다. 다 지배를 해요. 나중에 로마가 뭐 악티움 전쟁을 통해서 또 세계를 정복하긴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만 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로마는 어디에 정복을 당했냐면 헬레니즘의 로마도 정복을 당합니다. 그만큼 사실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에 미쳤던 세계사적인 영향과 성경에 미쳤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싸웠던 것은 헬레니즘과 싸웠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적은 로마였고 자 그런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물리적인 세계화를 이뤘다면 헬레니즘, 헬라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화를 이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복음이 전파되었던 건 어떤 언어로 전파되었고 기록이 됐습니까? 헬라어. 그렇죠.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유대 상황은 초기에는 이렇게 회개 운동이 진행됐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식으로 변질됐냐면 이제 민족 종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회개 금식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얘네들이 너무 처음에 율법 지키지 않아 그렇게 됐다 하고 나중에 율법 하다가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 자체를 어떻게 하면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로 가버린 거예요. 문자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유대교라는 새로운 거대한 종교적 성을 건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종교, 1세기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갇혀버린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잘 보세요. 구원의 그림에 있어서 죄라는 게 윤리적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에 되게 중요한 그림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소속의 이동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바울은 원래 있었던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되어졌던 이 영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죄. 근데 이 죄라는 것도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세력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를 따르는 거예요. 응? 죄를 짓는다는 개념보다 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말 외에 또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말로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육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적 세력이고 불순종하는 세력인데, 또 이 반대편에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하게 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따를까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거겠지만 뭘 따르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전에는 육을 따르고 뭐 죄를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뭘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죠. 근데 여기서 율법을 따른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율법이 그들에게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1세기 유대교에게. 세력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하나의 규칙과 강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모두 못 알아봅니까? 율법의 본질이시고 정신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원 저작자가 왔는데도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갇혀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율법 종교에 갇혀서. 그래서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율법 자체에 얘네들이 함몰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율법의 정신이 함몰되어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들이 율법 종교에 빠져 있다는, 그래서 율법에 속한 겁니다. 율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걔네를 건져낸 거고. 그럼 헬라인들은 율법의 지배를 안 받죠. 그럼 걔네들은 어디에 지배를 받을까요? 걔들은 죄라는 말로 표현을 해오신 거예요. 죄를 따랐다. 죄에 속했다. 거기서 건져낸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육, 사르크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불순종했던 그 경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육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어쨌든 아홉 개. 어쨌든 중요한 건 아홉 개를 맺습니다. 그렇게 아홉 개 맺는데 중요한 건 이걸 뭘 따르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세력, 힘,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림, 구원의 그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어느 곳으로 가버렸다고요? 1세기 유대교가 처음에는 580년에 멸망당하고 있는 초기에는 그래도 좀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헬레니즘의 공격들이 있었고, 그리고 점점 얘들이 흩어져서 이제 이민족 가운데 살기 시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 문제 화두가 되었을까요? 이제 혼합되지 않는 것. 헬레니즘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뭐가 강해지게 됐습니까? 보수적이 되겠죠. 국수주의가 되는 겁니다. 민족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세기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지역신 정도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계가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우리가 이제 그게 바리새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의 영역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한 당시의 종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신실함을 강조하지만 이게 규칙 종교로 가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죠.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짐이에요. 그들의 규칙 종교. 바로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어제 설교로 돌아가서 어제 설교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뭐였어요? 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기도는 관계의 누림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파는 뭐냐 하면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뭐 우리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뭐 친일파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기대어서 종교 귀족,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그걸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AD 70년에 성전이 다시 파괴되고 난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제의적 종교를 꿈꾸지만 그런 사실은 굉장히 타락한 부류였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에서 나온 아류인데 이게 나중에 거대한 하나의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열심당 운동입니다. 열심당 운동. 열심당 운동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폭력, 유혈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성경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어느 것에 대한 성취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 언약이죠. 근데 그게 이 시대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열심당 운동의 모토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알아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다윗의 영광, 다윗의 왕국을 가지고 올 민족주의적 예수를 기다린,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었죠. 예수님은 무슨 나라를 가지고 오는 분입니까? 말 그대로 문자적 의미에서 다윗 언약만 성취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성경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온 율법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입니까? 샬롬의 세계가 엔샬롬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도 확대시키고 확장시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만드는 샬롬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일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종말의 시대를 가지고 오게 될 메시아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가 하시죠? 그래서 다윗 언약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고 넓은 차원의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장시 사람들은 열심당 운동에, 왜냐하면 AD 6년경에 갈릴리 지역에서 대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유다라는, 유다에서 이상한 행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다가 갈릴리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그때 당시 이제 세금 내는 문제로, 로마에 세금 내는 문제로 거대한 폭동을 일으켜서 역사 기록에 하면 갈릴리 유다의 폭동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 남자들이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 위에 시리아 지역의 총독부에서 바루스라는 군단병들이 내려와서 폭동을 진압하면서 남자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나무가 하나도 남아 남지 않게 돼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 AD 6년이 바로 열심당 운동의 시작점이라고 해요. 학자들은 AD 6년부터 시작된 그림을 그리세요. AD, 제가 예수님 언제 오셨다고 그랬죠? BC 4년. 그러면 AD 6년이면 예수님 몇 살 때예요? 10살 때죠. AD 10살 때 예수님 어디 사셨어요? 청파동? 어디 사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죠. 나사렛이 갈릴리 동네 안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 폭동 진압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 태어날 때 있는데 예수님 공생애 때 없죠. 마리아만 있죠. 그럼 대략 어느 정도에 죽었다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갈릴리 폭동 때 남자가 남아나지 않았으니까 그때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갈릴리는 원한이 많은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방골 기질이 강한 사람들, 사투리 억양이 강하고, 북쪽 지방에. 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열심당 운동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왜냐하면 처음에 로마에 지배당했을 때는 원래 헤롯이, 헤롯 가문이 안토니우스와 되게 그 뒤 카이사르부터 해서 그 카이사르 지방과 되게 밀착되어 있었던 후원자의 관계였어요. 헤롯 가문이.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 헤롯이 착취가 심해지고 로마의 세금 착취가 심해지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이제 분노가 점점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의 또 빌라도 총독이 유대에 들어오면서 독수리 군기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람들은 독수리가 우상이거든요. 왜 우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냐.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고 뭐 그런 역사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은 반로마적인 정서와 운동들이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절에. 그런데 AD 6년부터 시작되었던 이런 폭력, 유혈, 어떤 그런 운동들이 어디까지 진행되냐 하면 AD 70년까지 진행돼요. AD 70년. 그럼 대략 몇 년 정도 진행된 겁니까?
64년 정도죠. 64년 정도 두 세대 정도 쭉 이런 그래프를 올리고 그림에서 올려가다가 빵 터뜨려진 게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유대 로마 전쟁. 유대 로마 전쟁에서 그 티투스 장군이 군단병을 이끌고 와서 유대를 완전히 다 폭격해버립니다. 그때는 폭격은 아니죠. 뭐 어쨌든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요.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뜻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이건 유대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 이제 딱 떠올라야죠. 사사기 암흑시대. 예?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 그만큼 유대에서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참고 참다가 로마가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AD 70년. 그런데 AD 70년 때 유대가 파괴될 때 헤롯 성전까지 같이 파괴됩니다.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와 예수님 이 성전 한 말씀만 해주시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아무도 그런 생각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자마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 사건이 일어나 33년 정도죠. 30년에 33년 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고 난 정확하게 40년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일성전 파괴를 예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여기서 뭐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여기서 노름하고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보고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 내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 어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재현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숭배하고 있구나.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AD 70년 정확하게 40년 뒤에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셔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역사와 성경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고백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운동장에서 달림질을 하는 사람같이 살고 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어요? 해보셨겠죠. 오늘 아침 또 달렸습니다. 요즘 거의 이틀에 한 번씩 3km씩 달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3km씩 꼭 달립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는 아니고 제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달리기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달리기를 막 하다 보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죠.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왜 달려요? 물론 허리 나아지러 하지만 그 다 달리고 난 이후에 그 상쾌함과 그 기쁨이 달리기를 그 하는 사람은 그 빠진 사람은 그 진짜 못 헤어 나오게 만듭니다. 계속 장비를 구입하게 돼요. 예. 등산도 막 올라갈 때 힘들지만 절정에 등산에 탁 서 보면 그리고 내려다 보는 그 사실 그 등산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면 누가 상패를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근데 딱 올라서면 그 쾌감 바라보는 그러면서. 주어지는 어떤 그 기쁨들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다름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스미아 체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로마 체전이 거대하게 열렸어요. 그런데 원래 로마 체전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상금을 주지 않아요. 딱 한 사람에게만 월계관을 줍니다. 월계관을 쓰고 그 사람이 말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잔치가 일주일 벌어져요. 그 사람이 받았던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였습니다. 왜 돈을 안 줄까요? 명예가 돈보다 더 귀한 게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올림픽 체전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갈 소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로마 체제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해준 게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의 메타포예요. 달리기 메타포. 올림픽 체전. 우리 지난주에 CCC 저희 진이 대상을 받았는데 숨은 그림 찾게 해보세요. 누가 있습니다. 파란 모자를 쓰고. 그래서 그 같이 딱 발표되는 순간 물론 뭐 그냥 한때 그렇게 축하하고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다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뭐 딱 대상이 발표 났을 때 다 얼싸안고 막 기쁘고 좋아했거든요. 그 집에 들어서 혼자 가면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뭐 돈도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그렇게 기뻐했을까. 막 얼싸안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 영상도 지금 참 보면 되게 웃긴데 내가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그거 뭐라고 이거? 에? 뭐라고 그렇게 좋아했을까? 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잘했다. 너 진짜 나 믿고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라고 바울이 9장에서 올림픽 체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늘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열방의 복이 되어야겠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사는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한마디, 내가 하는 한 행동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누려지고 흘려지게 하는 작은 하나님 나라의 파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좀 피곤하죠. 고단하고 배운다는 것도 사실 구차하게 보이기도 하고 남들은 다 좋은 세미나 가서 뭐 성공하는 방법 뭐 재테크 부동산 한눈에 좋은 목 알아보는 법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가는데 와서 쌈박할 역사 뭐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다른 사람은 너 그거 뭐하러 듣냐 초라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건 역사 속에서 숨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건 우리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구원과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건 바울이 얘기했듯이 마치 대상을 탔던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도 없지만 대상을 탔을 때 얼싸안고 기뻐하며 방방 뛰었던 그 기쁨의 순간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가는 거예요. 언제 가나? 자, 난이 남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민족주의적인 자기 틀 안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나, 우리 종교, 우리 교회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다윗의 언약도 거대한 언약 가운데 있는 거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전체적인 창조세계 맥락 안에서 그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생뚱맞게 다윗의 언약이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갈망했던 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 그대로 다윗의 왕국이 그 팔레스타인과 다시 도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말은 다시 이민족들을 통해서 유대가 사라지는 것이었죠.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삼일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개인의 영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자라는 사실 그 거대한 비전과 그 큰 틀을 잊지 않는 게 불운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SNF파는 도망간 애들이죠. 수도원파 운동입니다. 자기들만 잘난 인간들입니다. 자기들만 산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정결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늘 중앙교회죠. 그죠? 청파 중앙교회. 그죠? 서울 중앙교회. 서울 중앙에 있어야죠. 변두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늘 도시 중간에서 도시를 변혁시키는 자. 그게 교회입니다. 절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자, 뭐 그렇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보냈는데 때가 찬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언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게 헬라어 문헌인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헬라 제국이 분열됐을 때 한쪽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구성이 되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 있는 거 아시죠?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왕족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바로 위에 있었죠. 팔레스타인은. 아, 얘는 되게 독특한 종교다.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되게 정결법도 되게 디테일하고 그리고 되게 윤리적이에요. 애들이 맨날 뭐 기도하고 막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되게 독특하다. 그래서 애들을 좀 이해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불러서 원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역사를 또 이뤄내게 됐죠. 무슨 역사를 이뤄낼까요? 바로 온 세계 가운데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루디아는 성경에 보면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이방인. 이방인은 이제 경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도 전에,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경건한 이방인 루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경건할까요? 이게 전형적 그 당시에 70인경을 읽고, 그러니까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하다못해 헤롯이 아니고 네로 황제의 와이프가 유대교에 심취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로 때부터 분리됩니다. 박해하기 위해서. 네로 화제. 그래서 이때 당시 워낙 그 헬라 세계, 워낙 헬라 로마 사회가 너무 부패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균형감에 의해서라든지 혐오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상한 도덕적 종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교였죠. 유대교가 마침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죠. 각 남자 다섯 명이 되면 회당이 건설됐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건한 헬라 기부인들이 많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교를 배웠어요. 유대교를 배운다는 건 뭘까요? 구약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배우는데 이 사람 마침 70인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헬라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전략적으로 어디부터 갑니까? 어디부터 갑니까? 회당부터 가죠. 왜 회당부터 갈까요? 전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는 유대인들이지만 뒤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준비팀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앉아있어요? 헬라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 무조건 뒤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구조상 이방인들의 뜰 밖에 있죠. 성전 밖에. 이방인들 뜰의 위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도. 여기 지성소와 같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유대인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할례받은 자. 뒤에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앉아서 부스러기라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가는 겁니다. 유대교가 너무 고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당에 찾아가서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뭘 해야 돼요? 후원. 예? 이거는 후원은 하고 기도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헌금 시간에만 참여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쟤네들 후원자가 돼서 헬라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인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앉아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이라고 칩시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영성도 그렇고. 바울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구약 성경 쫙 풀어줍니다. 풀어주다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왔을 때 성령에 대한 예고가 계속 나옵니다. 요엘서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성령이여. 이게 전부 구약의 요엘서 말씀이죠. 이게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있게 될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성령이 왔고 지금 너희들이 새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옛 시대에 속해 있었던 율법,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율법, 할례, 유대인들의 율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건보다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누구나가 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얘기하니까 여기 중앙에서 뭐 이 새끼 뭐 이런 게 다 있어. 여기 완전 잡아 죽여라 기도고 뒤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와! 진정한 복을 만났다. 그러면서 헬라인 귀부인들과 이 사람이 다 어디 붙는 겁니까? 바울에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후원자가 없어진 거죠. 인기몰이를 누가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며 그 말이에요. 시기하다는 말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에게 계속 헬라인들이 붙죠. 루디아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70인경에 번역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언어로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그죠? 헬라색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쫙 뿌린 거예요. 그리고 뿌리기 쉽게 하려고 이 뒤에 있는 지도가 이 핏줄 같은 게 로마의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누가?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파했던 1세기 선교사들이 가서 이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 로마 곳곳에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잘 되어 있었던 도로, 항만, 뭐 이런 것, 다리 이런 것 다 잘 되어 있어 다 돌아다니면서 로마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메시아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순식간에 삽시간에 들불처럼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2,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그렇지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언약의 절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준비를 통해서 오면서 신약성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예언을 하건대 3시 정각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가 이제 성취되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보게 될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 말씀인데 이새의 줄기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죠.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혜와 경이하는 영. 영. 뭐예요? 성령. 이 강림하시리니 누구에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메시아. 메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 무엇을 봤습니까? 비듬? 머리 위에, 죄송합니다.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 무엇을 봤습니까? 성령을 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 새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새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라고 확신합니다. 에스겔서 36장 근처에 보시면 너희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원래 돌마음, 딱딱한 마음. 딱딱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뭘 부어주신다고 합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에게 이 영이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야 살. 원문에 보면 살. 마음이 살이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지면서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바뀌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예? 막 미워하려고 그러면 막 잘 안 돼요. 이렇게 잘 돼요? 막 행복해요? 막 미워할 때? 아 진짜 미워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분 계셔요? 막 원망할 때 제일 기분이 좋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일반 사람도 안 그러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지인 거예요. 그 전에 옛시대 백성들은 뭐 할례, 율법, 규칙 이런 게 중요했지만 딱 그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의 표지는 뭐예요? 믿음과 성령. 믿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응? 초대교회 때 하나님 백성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 늘 우리 마음속에 속삭인다는 거.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결국 나중에 우리의 죽은 몸까지 새로운 몸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예수의 부활하심 속에 연합해서 우리의 몸까지 부활하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자,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고 자, 그래서 계시는 역사 속에서 발견됩니다. 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구약을 읽을 때는 성취된 본질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셔야 합니다. 말이 맞는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 본질의 관점에서. 그죠? 성취된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율법을 읽는다? 율법서를 읽는다? 어떻게? 그걸
성취된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성취된 관점에서 신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내용들이 성취되는 관점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성경 읽어보면 그 신약성경의 신약시대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시대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그때는 성경이 뭐였어요? 구약성경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이 딸도록 보고 읽고 암송했던 책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마구마구마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책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구약이 성취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각주가 비싼 성경책은 늘 각주가 달려있어요. 여기서 뭐 성경 말씀 보면 이사야 몇 장, 여기 뭐 예레미야 몇 장 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꼭 여러분 같이 가서 꼭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몸이 좋습니다. 자, 세언자, 그래서 예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왜? 민족주의 종교. 자신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를 회복하러 오셨는데 얘들은 자기들만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온전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올 자가 메시아인 건데 예수님의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죠. 하나님의 세계 1장. 지으신 모든 것 그리고 오게 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죠? 죽음이 들어왔죠. 그러면 예수님 새로 오시는 종말의 메시아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될 건 뭐예요? 죽음이 극복되어야지 진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다윗의 왕국이 도래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날에 이세 아이 진짜 이거 따로 내가 분명히 효과를 줬는데 이게 같이 자꾸 나오네. 자, 다시. 진짜. 자, 어쨌든. 자, 번쩍번쩍거릴 때가. 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아, 이거 무슨 글자지? 뭐에게로 돌아오리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만민이 돌아오는 거예요. 만민이. 이스라엘만 잘 되면 잘못 잘 사는 게 아니라,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넘어가라. 자, 그래서 이거예요. 예언되어졌던 게 그 다음에 얘들을 불신앙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새 영에 대한 예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르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사람들이 좀 약간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막 성령 충만, 성령으로 기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 잔 모양을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다고 기름을 부어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마음이 또 쏠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한번 그 설교하신 내용이 굉장히 좀 탁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생각을 하다가 성령을 따른다는 게 뭔가 고등학교 때 그 남자친구들이 뭐 좀 짓궂어서 뭐 옛날에 그 시절 오래된 시절이니까 이 빨간 잡지를 가지고 와서 막 뒤에서 막 돌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목사 아들인데 여기 앉아 있으면 뒤에서 막 빨간 잡지 가져오니까 뒤에 남자들이 막 다가가지고 오 이러면서 이제 막다 보고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목사 아들. 그 다 알아요. 친구들이 목사 아들인 거.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빨간 잡지를 가지고 온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부럭질렀다며. 야! 유기성! 너 보고 싶잖아! 막 이렇게 너 위선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찔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고 싶은 거니까 진짜 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폭로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난 진짜 쓰레기야. 난 정말 위선자야. 막 이러고 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앙 상담을 이제 선생님과 하다가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기성아. 그래서 네가 결국 보지 않기로 선택한 거 아니니?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우리는 성령을 따른다는 게 막 너무 우리 마음에 막 모든 막 아무런 그 근심 걱정도 없고 아무런 요동도 없는 거의 정말 막 부처 같은 상태. 뭐 그분이 그리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 결국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가는, 우리가 고민하고 때로는 작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결정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게 참 저는 와닿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신약성경 역사를 정리해보면 예수님 BC 4년에 탄생하시고 70년에 성전 파괴되는 이야기까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는 70년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시간까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90년 가면 또 이제 뭐 그 계시록 이야기 나오긴 하지만 이건 이제 세원약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신약편 한번 보면 6년에 갈릴리 폭동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 30년, 33년 사이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유대 폭동 그 사이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었고 45년에서 58년 사이에 13년 정도 진행됐나요? 그렇게 바울 전도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64년에 로마 화재가 있었고 로마 화재에 있었을 때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베드로, 바울사도 다 순교하게 됩니다. 사진은 이때 찍어야 되는 것이죠. 다 나왔을 때. 자, 그리고 90년에 도미티안 박해 황제가 있으면서 계시록 이야기까지 이 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라고 하면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기가 막히게 맞췄죠? 네. 예. 이렇게 한번 앉은 자리에서 한번 쭉 정리해보니까 어때요? 좀 더 잘 보이죠? 네. 종종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자.